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로 둘로 모듈을 나눠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서버 모듈에서 보시면 루프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나눠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눠보자는 거예요. 왜 나누는지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눈 형태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똑같은 서버 역할인데 방금 루프를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만 두고 그리고 핸들 리시브 핸들 리시브 핸들 리시브 핸들 리시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펑션들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니까 아규먼트가 다릅니다. 아규먼트가 제각기 다르죠. 이게 엘릭스의 특징이잖아요. 엘릭스는 같은 펑션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아규먼트가 다르면 다른 펑션입니다. 그리고 검색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먼저 얘가 맞는지 매칭 시켜보고 아니면은 얘 얘도 아니면은 다시 또 얘 또 그것도 아니면 여기는 무조건 걸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조건 걸리는 뭔가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있던 루프 네 가지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세 가지네 루프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이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핸들 리시버 뭐 핸들 리시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름을 나중에 좀 바꿀 거예요. 이 핸들 리시브 대신에 핸들 콜 혹은 핸들 캐스트 이렇게 나누고 혹은 핸들 인포 이런 다른 모든 것은 얘는 핸들 인포로 바꾸게 됩니다. 핸들 인포로 바꾸게 되고 이름을 그리고 얘네들은 둘로 나눠요. 핸들 콜 그리고 핸들 캐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루프는 딱히 여기다 두질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요거 루프를 구현하는 것은 아예 이만큼은 따로 떼가지고 별도의 모듈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예. 이만큼만 별도의 모듈로 들어왔는데 이 별도의 모듈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젠 서버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젠 서버 모듈이 바로 요걸 처리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에 세 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이번 에피소드까지 해서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엘릭스의 프로그래밍 패턴이 구성되는 과정, 그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자, 요것을 다시 한번 100번인가요? 100번부터 103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쭉 살펴봤는데 요것이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공부하게 될 엘릭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중급 3년차 3C 중급 3년차의 엘릭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책으로 공부할 내용을 드라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의 사전 지식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